빠지면 휘는 정도가 있습니다. 네. 살짝 살짝 그걸 정말 잘 봐야 되는 그렇죠. 그린이에요. 파포 5번 홀 이승현의 두 번째 샷. 오늘 이승현 선수 좋습니다. 자 이제 저 위치는 약간의 내리막 코스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승현 선수 또 한 번 버디 찬스죠. 아, 네.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6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왔어요. 네. 점 4, 5, 6개로 김수지 세 번째 샷. 네. 자, 김수지 선수의 버디 기회. 볼의 왼쪽 안쪽입니다. 네, 나이스 버디. 김수지 선수가 2포인트 획득하게 됐습니다. 손가 외가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죠. 손가은 버디 퍼트입니다. 또 이 퍼팅하면 또 손가은 아닙니까? 네. 자, 좋습니다. 김재열 해설위원이 또 퍼팅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송가은 선수 안다는 것. 이 선수는 정말 그린 위에서의 능력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네. 거리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허다빈 파5 6번 홀 세 번째 샷. 빈 쪽으로. 오, 좋습니다. 나이스. 이거는 좋은 샷이네요. 네. 허다빈 선수는 처음으로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기회죠. 네,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2점을 획득합니다. 핀 앞쪽. 괜찮은 위치예요. 자, 오르막이죠. 오르막 오른쪽. 이번에는 네. 들어갑니다. 박경경.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집니다. 네. 일단 시작된 거예요. 여기 갤러리 입장이 됐더라면은 거의 일방적인 응원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한솔 선수 6번 홀 세 번째 샷. 오, 지한솔. 나이스 샷. 와, 샷 이글이 나올 뻔했습니다. 또 지한솔 선수가 본 대회전에 있었던 프로암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자, 오르막. 오른쪽이 높습니다. 들어가요. 아, 김지영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린 앞쪽 핀일 때는 그린에 올라가지 않아도 저렇게 어프로치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들어갑니다. 와, 연속 버디 멋지게 네. 만들어내네요. 아, 이렇게 한 조에서 나란히 치빈 버디를 그렇죠. 이게 충분히, 보여주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위치예요. 네. 지금 최혜진
네, 핀 앞쪽. 최혜진 버디 퍼트입니다. 2점 아, 추가합니다. 네. 살아나요. 아이언샷이 살아나니까 그린 위에서 퍼트감도 살아납니다. 모든 게 같이 살아나요. 네. 우승 한 번으로 참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7번 홀의 지한솔. 네, 버디 기회입니다. 지한솔 선수의 버디 기회. 2포인트 야, 추가하는 나이스. 지한솔 선수입니다. 연속 버디고요. 보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최혜진 자, 또 버디를 최진. 추가하는데요. 네. 세 홀 연속 버디 기록합니다. 버디 네 개 보기 아 지금 보기 하나죠.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흐르거든요. 네. 버디 시도하는 박현경. 박현경 오, 나이스 버디. 와 봤어요. 평균 퍼팅 1위다운 퍼트를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버디. 6포인트 획득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샷을 해야 돼요. 선두와 한 점 차 한진선 선수 5번 홀. 오 약간 좀. 네 여기서 그렇죠. 오른쪽 벙커로. 치는 순간에 지금 7번 홀 한진선. 아 벙커는 아니었네요. 네. 오. 이 홀에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나 했는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한진선. 이 홀의 위치도 제가 말씀드린 약간 난이도가 있는 홀의 위치예요. 언덕 뒤에 숨어 있어요. 버디 시도하는 김지영. 오, 아, 김지영 선수 오늘 좋습니다. 두 번째 버디 단독 선두 한진선 파포 7번 홀 두 번째 샷. 아오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샷.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야 그 아. 홀이 언덕 뒤에 살짝 숨어 있는데 네. 그 언덕 위에 떨어뜨려서 굴렸거든요. 야 오늘 이게 들어갔으면은 5점짜리인데 이글이 5점짜리예요. 이야 이거 사, 날아갑니다. 그린 살짝 막 맞았어요 네. 홀에. 와 이거 5점이면은 엄청나게 완전히 달아나거든요. 달아날 수 있는. 네. 올 시즌 생애 첫 승을 차지한 전희성 선수 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오, 샷. 나이스. 오. 아 이것도 조금 더 내려왔으면 네. 5점을 추가할 뻔했네요. 오늘 뭐 선수들 마음껏 지금. 장수현 선수는 버디 기회입니다. 오늘 오, 장수현 좋죠. 장수현 네. 선수. 그동안 좀 그동안 안 좋았었죠. 그러다 최근에 지금 시작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후반기 들어서 시작감이 살아난 장수현 선수예요. 하고 나서 네. 상승세를 탔지 않습니까? 네. 한 달 만에 2승까지 그러니까요. 가져갔죠. 오지현 선수. 네 번째 오, 샷 나이스. 들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보디가 칩 인으로 나왔습니다.
4포인트 획득하게 됐고요. 저를 좀 획득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뭔가 지금 흐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린 적중률이 평소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잘 보냈습니다. 박민지 버디 퍼트입니다. 자, 이게 들어갑니다. 박민지. 야, 드디어 이 점 획득을 하네요. 전반 저희가 마지막 버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버디로 아, 대단합니다. 네. 드디어 이 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직접 가는 거 보면은 보기 해봐야 지금 마이너스 1점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버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갑니다. 2점이니까. 네. 유해란 와 나이스. 네. 참 그린 읽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거의 지금 내리막 퍼세 지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본다면 이제 오른쪽 끝 정도를 봐야 되는데 11번 홀 네. 거의 변화가 없이 내려가죠. 이소미 나이스 버디. 네. 그린을 참 잘 읽었어요. 네, 연속 버디로 네. 7포인트가 됐습니다. 11번 홀 세 번째 오 샷이? 이야 이거 많이 지나갔네. 네. 러프 쪽에서 임팩트도 좀 강했고 거리 컨트롤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먼 거리의 파퍼트였는데 박현경 세이브하네. 아 이걸 야, 넣었네요. 이거 완전히 공이 놓인 자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네, 어떻게라도 팔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 벙커 왼쪽을 보고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요. 벙커로 들어갑니다. 벙커로 들어갔어요. 벙커에서 김수지. 벙커 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하지만 잘합니다. 와 정말 참 저런 난이도 있는 샷을 쉽게 하네요. 네. 아니 몇 년 동안 어디가 있다가 왔는지 선수.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차가 조금 야. 많은 상황이고요. 아 김수지 선수는 파세이브 한진선 선수가 본인의 마지막 홀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샷. 빈방향으로 마지막까지 버디 기회를 만듭니다. 대단하네요. 오늘도 대단한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정규 투어 계속해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뭐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버디까지 성공하는 한진선 또 집어넣어요. 대단합니다. 야 오늘 뭐 17점. 와 후반에 버디 5개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앞쪽에 턱도 높아요. 나이스 샷. 완벽하게 그 위치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네요. 야, 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 버디퍼 떨어집니다. 버디. 야, 그 위치에서 버디 참 대단하죠. 벙커샷을 버디로 마무리 짓는 좋아요.
박주영 선수입니다. 16번 홀. 오, 나이스 버디. 됩니다. 네. 7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스트로크 플레이 한 안나린 선수 올 시즌 NH투자증권 레디스에서 준우승이 있었고요. 이 샷도 핀 오른쪽입니다. 자, 안나린 선수죠. 15번 홀. 내리막 오른쪽이에요. 야, 안나린 떨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와. 저렇게 참 부드럽게 잘 굴리죠. 네, 제가 오늘 감탄을 그러니까,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이게 퍼트를 잘하는 선수는요. 공이 뭐 롤이 굴르는 걸 잘하거든요. 네. 뭔가 하면 공이 갈 듯. 하지만 전반 연속 다섯 홀 보디. 네. 대단했죠. 이민영 선수도 거의 변화 없어요. 오른쪽 바깥쪽입니다. 이민영 들어갑니다. 와, 오늘 이민영 선수의 퍼팅감이 정말 좋은데요. 다시 한번 연속 버디입니다. 오늘 세 번의 연속 버디가 있었고요. 네. 7번 홀. 아, 이서민 선수 티샷이 안 좋았네요. 이서민 선수는 저 위치에서는 뭐 일단 홀에 가까이 가는 샷밖에 칠 수가 없죠. 약간의 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로우샷을 구사해서 홀 가까이 이미 좀 아, 나무 뒤네요 바로. 여기는 야, 이거 나무 사이로 가야 되는데. 네. 오.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낮은 탄도를 또 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띄우려고요. 네, 아니 띄우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긴 클럽이거든요. 네. 지금 찍어 친다는 게 공이 지금 아 이소미 선수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숲에서 샷을 했고요. 그 나무 뒤쪽 거기 보면 이렇게 왜 이게 좀 약간 불규칙하거든요. 네. 네, 거기에 약간 네, 그 치는 순간에 그 위로 지금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튀어 올라갔군요. 튀어 오르는 거는 리더보드 예상한...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소미 선수 17번 홀. 이게 네 번째 샷이 네, 됐죠. 거리도 좀 남아 있고요. 오, 이러면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 오, 나이스. 이소미. 이야, 저게 들어가면은 이걸 파예요. 세이브 하나요? 참. 와. 이야, 이거는. 아, 이소미. 그래도 신경 써야 하는 거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뭐 왼쪽 안쪽이에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네, 이소미 잘했습니다. 오늘 뭐 본 파 세이브 중에는 이게 최고의 파 네. 세이브네요. 이소미 선수에게는 마지막 버디 기회죠. 오, 오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이소미 선수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네요. 그러니까 홀의 왼쪽이 훨씬 더 유리한. 네. 그렇죠? 거의 변화가 없는. 네. 김재열 해설위원과 제가 여름에 마스 한판 촬영할 때만 해도 이소미 선수가 퍼트가 고민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상대로 많은 버디가 쏟아졌던 하루인데 네, 내일도 그렇죠. 선수들이 아주 멋진 샷을 많이 그렇죠. 보여주겠죠. 내일도 이제 오늘 같은